여러분은 꽃이 피면 여행을 가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꽃놀이. 꽃놀이. 가세요? 저 갔던 해도 있고 안 갔던 해도 있고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벚꽃놀이를 뭐 그렇게 엄청 챙겨 하지 않았던 게 저희 학교에 대학 다닐 때 학교에 벚꽃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글로 벚꽃놀이를 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봄에 개강하고 학교만 다녀도 매일매일이 벚꽃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뻤겠다. 대한 뭐, 예, 별로 수요가 없었는데 뭐 이제 뭐 휴학을 하고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뭐 졸업을 하고 뭐 나서라든가 그러면 그 벚꽃이 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뭐 개화 시기 막 이런 거 막 뉴스 나고 막 이러잖아요. 왠지 막 가지 않으면 봄을 뭐, 제대로 안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런 조바심 같은 게 좀 있어갖고 뭐 윤중로 가서 벚꽃 본 적도 있고 뭐 또 어디 놀러 가서 뭐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아 그렇구나. 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친구가 없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으면 꽃놀이 하러 가는 거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동네 뭐 한강에만 나가도 벚꽃이 볼 수 있고 어딘가에 가면 벚꽃을 볼 수 있으니까 굳이 맞아요. 놀러 가서 여행을 가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꼭 이제 뭔가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는 그건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그 벚꽃 유명한 게 군함재인가? 군항. 군항재. 군항재. 네, 군항재. 군항재. 진주. 예. 네. 그 한번 나중에 뭐 진짜로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피어 올라올 때 저 갔다 왔거든요. 어때요? 미쳐요. 아, 그렇게 멋있어요? 그 거기 군항제 거기 이름이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철도 두 개를 이제 폐쇄된 철도가 있어요. 그 철도 옆으로 전부 다 벚꽃이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다 이제 걸어 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는데 문제는 철도 두 개의 거리가 엄청나잖아요. 네, 길잖아요. 그쵸. 근데 양쪽에 있는 벚꽃이 이렇게 숙여져서 만나 있어요.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군요. 엄청나요. 무슨 구름 뜬 것 같겠네요. 눈 내려요. 와 진짜 멋있겠다. 정말 멋있어요. 거 진주 가면 딱 두 군데 볼 때가 있어요. 거기랑 그 우리 그 뭐냐 청계천처럼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만나 있어요.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진주냉면 딱 먹고 아 예. 끝나죠. 그렇군요. 네. 아 진주 네. 아, 군항제 좋네. 네 혼자 가실 거예요? 뭐 글쎄요. 남자친구들이랑 갈 거예요? 그건 아니야. 남자들이랑 꽃놀이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혼자 본다는 거야. 네. 아니 뭐 사실 그런 취향에 맞는 친구들이라면 얼마든지 가도 즐겁겠습니다만 네. 과연 꽃놀이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 명을 모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 굉장히 희소성이 강한 집단일 그렇죠. 것 같은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야 놀러 가자 하고 다른 걸로 꼬시는 거죠. 아 놀러 야 진주 가가지고 뭘 그렇게 이런 게 있고 냉면 먹고 고기 먹고 거기서 거기 다 가갖고 야 재밌는 게 많아 해놓고 그렇죠. 은근슬쩍 그 그렇죠. 거기 한번 가고 철도 딱 가서 혼자 가죠 뭐. 네, 여러분 뭐 나들이는 그냥 정말 자기의 어떤 뭐 멘탈을 위해서 그렇죠. 네, 어떤 포맷이든지 간에 그냥 뭐 집 밖을 나가서 뭔가 안 하던 걸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놀이든 뭐든 좋으니까 여러분들 날씨 좋은 날에 미세먼지 적은 날에 네. 나갔다 오십시오. 네, 봄나들이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없는 군함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깁슨 어쿠스틱 기타 허밍버드. 네. 또 봄에 어울리는 그런 네이밍을 갖고 있는 그런 기타죠. 네, 허밍버드 월럿 아방가르드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아방가르드 모델을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깁슨 스페셜 시간 때 로즈우드 아방가르드랑 슈프림 아방가르드를 했었는데 네. 이 로즈우드 아방가르드가 무려 9.9점을 받았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던 최고 점수를 받았던 네, 어쿠스틱 기타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깁슨의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좀 뭐랄까 불친절한 그런 좀 거친 매력들 있잖아요. 그런 매력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도 가지고 있으면서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리의 퀄리티가 아주 고급스럽게 잘 빠져있는 정말 깁슨이라는 브랜드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매력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기타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격 280만 원 네. 충분히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슈프림이 나오면서 슈프림이 이제 강하게 이제 두드려 맞고 갔죠. 왜냐하면 네. 120만 원 가량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한 줄평을 주고 막 했던 게 물론 외관은 화려해졌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외관이 소리를 물론 소리가 좋을 때 외관도 그에 걸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소리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만큼 오르고 외관만 변했다 이러면 또 우리가 가장 물어뜯기 좋아하는 포인트가 그렇죠. 그런 포인트죠. 그 포인트죠. 명엄 씨는 그때 조바심 내지 마세요 이러고 8점 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비싼 옷 입지 않아도 당신 충분히 멋지답니다 이러고 7.5 드렸어요. 9.9점 맞았다가 괜히 그냥 비싼 옷 입고 나왔다가 그냥 네. 바로 그렇죠. 욕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월럿입니다. 월럿인데 가격대는 완전히 낮아요. 허밍버드 월럿 아방가르드가 지금 건소가 275만원에 할인가 220만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거죠. 볼만한 기타죠. 그렇죠. 사실 허밍버드가 우리가 뭐 깁슨에서 가장 그래도 좀 유저 친화적인 그런 기타 중에 하나라고 항상 그렇죠. 꼽고 있는 그런 기타인데 그게 220만원이라면 사실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네, 네 고려해 볼 만하죠. 우리가 막 깁슨 옛날에 한동안 막 깁슨 막 뭐야 말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막 이랬을 때 진짜 너무 성의 없게 생긴 것 같은 기타를 막 500, 600씩 바꿔 파니까. 그렇죠. 그걸 약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사실 이건 보면 기타 되게 멋지거든요. 괜찮아요. 네, 그냥 네. 뭐 충분히 더 이거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을 했어도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은 디자인이고 그런 스펙인데 220만 원이면 사실 싼 거죠. 예전에 했을 때랑 지금은 깁슨의 기타 자체가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고 자기 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 대중들한테 그렇죠. 네, 네. 많이 접근한 네. 형태죠. 옛날에는 그냥 진짜 정말 깁슨 어쿠스틱 하면 약간 욕쟁이 할머니 맛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진짜 막 상대를 가리지 않고 개쌍욕을 하는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보면 아 쟤는 좀 약간 좀 친절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가끔씩 존댓말 하실 때도 있고 막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많이 좀 세상 풍파를 겪고 손님들한테 많이 친절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스펙을 먼저 살펴보면요. 전장 100cm 그리고 두께 102mm, 12 플랫 뒤뚤레, 75mm, 시트가 스프레스팟, 월럿 백앤사이드. 뒤쪽 보시면은 약간 고풍스러운 가구 같은 무늬의 네, 네, 월럿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피스 메이플, 어드밴스드, 리스폰스 4개, 리치라이트 지판 올라가 있고요. 미니 그로버 머신헤드의 너트 너비는 43.8mm 터스크 너트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16인치 406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탠다드 사이즈로 20프렛까지 있습니다. 648mm, 25.5인치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LR백스 엘러먼트 픽업, 그리고 모던 벨리 다운 브릿지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LR백스 VTC 픽업 있잖아요. VTC가 볼륨 톤 컨트롤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VTC가. 네. 맞네. VTC가 뭐 엘러먼트 뭐 VTC 뭐 우리 뭐 앤서머 뭐 이렇게 있어. VTC가 볼륨 톤 컨트롤. 깜짝 놀랐습니다. VTC. 네. 굉장히 뭐랄까? 아주 직관적인 약자였는데 애초에 그 우리가 뭐 알 생각도 안 했던 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악기 대해서, 모델들에 대해서 그치? 약자를 찾으려고 안 하는 게 하도 그냥 뻘 약자들이 많아서 맞아. 맞아요. 그 의미 없이 그냥 막 늘어놓는 것도 많고 휘둘리기 싫어서 안 찾았는데 이건 정말 되게 단순한 정말 거였죠? 직관적이네. 아 지금 건 어쨌든 엘러백스 엘러멘트 픽업입니다. 자 그럼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이거 아까 클래식 기타를 해서 큰일이에요. 무게 많이 아, 오늘 되게 가볍게 놓네 나는 지금 큰일인데. 오! 오 예! 좋아. 감자가 가볍네. 있어. 예. 1.9794. 가볍네. 네, 왜 이렇게 가볍지? 1대 1. 아, 네. 두 개 날라갔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옵션 판이 있어 갖고 이게 지금 첫 시간인데 지금 벌써 두째 판 무게 대전이죠. 1대 1. 1.94구나. 벌써 두 배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 첫 판 이기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트로크부터 들어볼게요. 좋은데? 아 좋아요. 아 탱글탱글한 느낌 드네요. 탱글탱글하네요. 네, 좋은데요? 네. 아 알맹이가. 맞아요.
깁스는 항상 스트로크를 하면은 항상 기분이 조금 뭔가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게 네네네네. 있어요. 근데 얘는 별로 없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가격대가 조금 낮아서 그런 특성도 분명히 좀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그 깁슨 특유의 그 눅진하고 이런 기름들은 네. 좀 빠져 있는데 근데 소리 되게 깔끔하고 탱글탱글합니다.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되게 지방질은 적은데 엄청 육질 좋은 살코기 먹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좋아요. 이것도 점수 잘 받겠네. 식감이 상당히 정말 아주 정말 영한 느낌이에요. 기타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볼륨 하나 있습니다. 볼륨. 네. 네 볼륨 VTC가 하나 있어요.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볼륨 톤 컨트롤이 아니니까. 엘러먼트 픽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다. 좋아요. 이거는 좋은데? 자기의 그 날쿠스틱의 소리를 고스란히 딱 네, 그대로 네, 왔어요. 그대로 온 느낌 좋아요. 항상 좀 이거 조금 실망이야 할 때가 뭐냐면 그 날 소리랑 네. 앰프 소리가 많이 다를 그쵸? 때 이게 조금 아쉽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좋네요. 그 기조 그대로 네, 네 좋습니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하고 아르페지오로 쳐보니까 이제 중저역대가 조금 더 고스란한 느낌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아주 준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네. 네,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깁슨이고 220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이건 진짜. 그리고 월럿이 아까 딱 말씀드렸던 그런 로즈우드가 가져가는 그런 좀 기름지고 어떤 풍성한 그런 감성은 좀 적습니다만 정말 아주 가볍 기분 좋은 가벼움과 그런 통통 피는 그런 생기 넘치는 그런 사운드 그리고 그런 데서 오는 영한 감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조네요. 이 월럿이라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사실 월럿이 월럿을 쓴다고 해서 탱글거리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월럿이 뭐 그 보강목으로 들어가거나 뭐 탑으로 올라가거나 뭐 여러 상황에서 봤을 때 월럿이 그런 탱글거리는 질감을 만들어주고 영한 그런 분위기를 뽑아주는 음향목은 아닌데 여기서 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맞아요. 조합이 됐는지 이것도 신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지나간에 잘 들어봤고요. 역시나 조금
좀 감성이 좀 밝아요. 네, 네 맞아요. 받았을 때. 네, 월러 사운드였습니다.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511화, 511화의 야마 CSF-1M 모델, 우리 그 작은, 네, 작은 기타. 상당히 퀄리티가 좋았죠. 아, 엄청 좋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기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가노 코아봉이요? 님, 네. FG 시리즈 최상급 소리와 상급 가격을 갖췄네요. 네. 가격 정책을 잘 잡기로 유명한 야마하에게는 약간의 실수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의도한 것이라면 아마도 커피 광고처럼 설탕은 줄이고 맛은 그대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한 줄평 사이즈는 줄이고 사운드는 그대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코아봉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깁슨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기름진 그리고 약간 텁텁한 그 향기 나는 어떤 그런 사운드가 있었어요. 네. 사실 이 기타에서는 그런 사운드 기대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길렀던 수염을 갖고 온 진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깁슨의 어린 시절. 네, 그죠. 네, 깔끔하고. 네. 확실히 아까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 수염으로 대변되는 것들이 깁슨의 네. 어떤 그런 사운드의 정체성 네. 조금 거칠지만 깊은 매력이 있었던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깁슨의 사운드의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거든요. 양날의 검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증폭시켰을 때 좋은 경우가 있고 또 컷했을 때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 월러 아방가르드는 그걸 컷해서 좋은 경우를 딱 보여주는 맞아요. 그런 옵션인 것 같아요. 이게 없던 옵션이라 저희한테 오히려 반갑고요. 네. 깁슨의 그런 사운드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가성비와 사운드의 컨셉이 딱 적당한 네, 그런 네, 깁슨을 이제 처음으로 접할 때 적당한 엔트리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월러 아방가르드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바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너무 산적같이 기르는 것도 그렇지만 약간의 수염은 좀 남아 있어야 그렇죠. 이게 좀 깁슨 같지 않은가? 그렇죠. 깁슨인데 지금은 너무 그냥 너무 다 쳐내고 왔어요. 사실 여기 딱 가리고 이 사운드를 딱 들으면 깁슨이라고 생각을 못 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죠. 네, 그런 게 약간 좀 아쉬워요. 네. 살짝 뭐 수염을 깎더라도 요 그렇죠. 살짝 라인이라 좀 그렇죠. 라인 잡아주면 맞아요. 솟자 이렇게 그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다섯 개를 깁슨을 할 거예요. 네. 네, 오늘 깁슨의 요새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는 그렇죠. 즐거움으로 리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미리 좀 순서를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리갈이 나옵니다. 네, 리갈이라는 리갈. 게 야, 이게 왕조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으려고 리갈을 붙였는지. 일단 나 좋아. 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뭐 예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깁슨에서 붙이는 수식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클래식, 스페셜, 뭐 디럭스, 뭐 다 그냥 의미 없어요. 네. 근데 거기다 이제 붙이다 이제 리갈까지 붙였으니 이게 뭐 그런 거죠. 뭐 예전에 뭐 담배 이름 뒤에 마일드 붙은 뭐 그런 느낌인 거 있잖아요. 야, 다 의미 없다.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J45 월러 아방가르드 있고요, J45 스탠다드 있고요, 그리고 J45 리가리도 있고요, 그리고 L1 F홀 모델인데 여기 굉장히 좀 독특한 감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 리갈 20% 할인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610만 원. 네. 기대 반 걱정 반. 네. 솔직히 얘기하면 걱정이 7할. 네, 일단 뭐 소리만 좋으면. 네, 소리만 좋으면 뭐. 사실 저는 조금 기대가 하는 게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렇긴 한데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지금의 깁스는 소리는 좋아지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예, 그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지 않을까? 네, 다음 시간에 리갈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